잡을 수 있어요. 아, 강하게 맞았다 이거. 온다. 저건 진짜 이거 피하는 게 나아. 얘는 이 패턴 피하는 게 나아. 저 그리고 심장이 저렇게 넣었을 때는 애가 데미지가 훨씬 세. 저때 이땐 진짜 피하는 게 나아. 무조건 피해야 돼, 무조건. 어, 뭐야? 막힌 벽이야! 아, 미친 벽이야. 잠불 이제 잠불도 얼마 없다. 끝났다. 근데 무조건 깨자. 깨자 깨자 얘들아 깨자. 얘들아 파이팅. 와 씨 shit the fucking. 아 미친놈 이거. 잡기야. 아 이걸 이렇게 피해선 안 되는데. 그냥 막아. 어차피 이건 막을 수 있거든요. 아 부를 때 선 입력해놨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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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돼 이거는. 뭐야 연속 저건 아니지. 아 잡기였어. 잡기 알고 있었는데 와 불란도 못 잡혀버렸네. 아 망했다. 이거 잡기 온다. 피해주고 잡기 온다. 아 알았는데 뭔 놈의 손이 서장훈이야. 야 지렸다. 와 마지막. 아 안돼 마 때리면 되는데. 와. 아 룬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미친. 다 왔어 애들아 다 왔어. 다 왔어 침착하고 다 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 안녕하세요. 중간에 갑자기 영상이 끊어졌죠. 네. 다음날 왕들의 화신 클리어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녹화가 안 됐어요. 이틀 만에 클리어를 했는데 영상이 네 날아갔습니다. 애초에 녹화 프로그램을 제가 안 키고 방송을 했어요. 아 트위치에서 시청자 수가 450명이 되는 바람에 너무 놀래가지고 방송이 개 흥해서 녹화 프로그램을 못 키고 촬영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개 텐션이 좋아가지고 이틀 만에 깼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깼는데 그걸 못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설명으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도되는 영상은 앞에서 나왔을 거예요. 거의 깰 뻔한 영상은 나왔고요. 그 왕들의 화신을 잡으면 이제 앞에 이런 화토뿌리 하나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화방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가 쓰게끔 되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화방녀를 선택하게 되면 불을 끄고 같이 잡니다. 화방녀와. 그리고 두 번째 화토볼에서 휴식을 하게 되면 몸이 자신이 불타면서 새로운 왕들의 화신이 되면서 주인공이 최종 보스로 등극을 하게 되고 불을 지키는 불을 계승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엔딩은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화방녀와 같이 자는 씬을 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상이 날라갔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싶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왕위를 계승하고 그 불을 계승하는 자가 돼서 자신의 몸이 불타서 이 화토불 옆에 휴식하는 장면으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끝이고요. 그렇게 2회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설명만으로 그래도 영상을 이렇게 연출해냈는데 그래도 14일 동안 엔딩을 찍는데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눌러주시며 진심을 다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2회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2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